이번 주간의 빌보드 K-POP 차트 변화를 알려드립니다. 빌보드 K-POP 차트 인 50. 안녕하세요. K-POP 애널리스트 김은별입니다. 얼마 전 추석이 지났는데요. 풍요로운 추수의 상징인 한가위에 반가운 가족들 만나셨나요? 이번 주 빌보드 K-POP 차트에 무려 13년 만에 솔로 앨범을 낸 나얼 소식부터 동방신기 소식까지 가득합니다. 이번 주 1위는 누구일까요? 2012년 9월 마지막 주 빌보드 K-POP 차트 인 50 시작합니다. 곡에 넣으려도 불편한 구두 같은 너라는 타블로의 가사가 재미있는 라니아의 디지털 싱글 스타르몬이 공개됐습니다. 최필관과 타블로의 곡다운 트렌디함에 가득 머금고 이번 주 빌보드 K-POP 차트 47위에 진입했습니다. 본인의 테마곡을 직접 부르며 진심어린 감정을 전달하고 있는 이준기의 아랑사또전 여섯 번째 OST 하루만은 46위, 스피카의 두 번째 디지털 싱글 I'll Be There는 42위에 랭크됐습니다. 지난 24일 1년 8개월 만에 새 앨범 캐치미로 돌아온 동방신기의 이번 앨범에는 총 11곡이 실렸습니다. 이번 앨범에는 댄스, 발라드, 메탈 등 다양한 장르를 담았는데요. 동방신기의 다채로운 음악 색깔을 만날 수 있습니다. 그중 타이틀곡 캐치미는 39위에 진입했는데요. 트렌디한 일렉트로닉과 강력한 덥스텝이 조화를 이루는 곡으로 신선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팬들을 찾아온 동방신기의 활발한 활동 기대할게요. 오디션 프로그램의 후폭풍으로 지나간 옛 노래가 다시금 사랑받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. 슈퍼스타 K 정준영과 로이킴이 부른 먼지가 되어가 연일 이슈가 되며 원곡자 고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가 35위에 진입했습니다. 바이브의 마이올은 지난주 58위에서 24계단 상승해 이번 주 34위, 카라의 판도라는 5주 연속 50위권 내에 머물며 이번 주 33위에 랭크됐습니다. 13년 만에 첫 솔로 정규 앨범을 발매한 나얼은 자신의 음악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음반을 완성했다고 하는데요. 앨범에 수록된 10곡 모두가 이번 주 빌보드 K-POP 차트 50위권 내에 진입했습니다. 그중 잔잔한 위로가 되는 러브다운은 32위, 스톤 오브 자이온은 30위, 소울 피버는 27위에 진입했습니다. 박정현이 피처링한 싸이의 어땠을까는 11주 연속 차트에 랭크되며 이번 주 25위, 시앤블루 이종현이 부른 내 사랑하는 12주 연속 랭크되며 이번 주 23위에 랭크됐습니다. 엇박과 퓨전 사운드가 독특한 나얼의 마이걸은 22위에 랭크됐는데요. 나얼 앨범 리뷰는 저희 빌보드 코리아 뉴스를 통해 더욱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. 얼마나 얼마나 이렇게 바라만 보며 혼자 이 밤. 더원이 부른 현빈의 그 남자는 지난주 24위에서 5계단 상승해 이번 주 19위에 랭크됐고요. 서인국과 정은지가 함께 부른 우리 사랑 이대로는 4주 연속 50위권 내에 머물며 이번 주 18위에 랭크됐습니다. 필리소울을 표현한 나얼의 유앤미는 17위, 가을에 어울리는 곡 여전히 나는 16위에 랭크됐고요. 부드러운 멜로우 그루브가 기분 좋은 느낌의 곡 기억 리듬은 15위에 랭크됐습니다. 지난 19일 새 미니 앨범 내비게이션을 공개한 마이티 마우스 앨범에는 총 4곡이 담겨 있는데요. 그중 린이 피처링한 타이틀곡 이럴 때면이 이번 주 14위에 랭크됐습니다. FT 아일랜드의 타이틀곡 조켓서는 3주 연속 차트에 머물며 이번 주 12위, 지드래곤의 그 XX는 4주 연속 차트에 머물며 이번 주 11위에 랭크됐습니다. 자, 상위권에 랭크된 아티스트를 살펴볼까요? 드럼 비트가 신선한 1990년대 R&B 느낌의 발라드곡 이별 시작은 이번 주 10위,
어쿠스틱 기타 선율이 매력적인 나얼의 또 다른 트랙 Missing You가 이번 주 차트 6위에 진입했습니다. 지드래곤의 크라용은 지난주 7위에서 3계단 상승해 이번 주 4위, 지난주 1위였던 서인국과 정은지의 올포유가 이번 주 3위에 랭크됐습니다. 피처링한 지드래곤의 Missing You가 지난주 3위에 이어 이번 주 2위에 랭크됐는데요. 이번 주 대망의 1위는 나얼의 첫 솔로 정규 앨범 Principle of My Soul의 타이틀곡 바람기억이 차지했습니다. 릴테이프에 담아낸 따뜻함이 팬들에게 전달되며 음원 공개와 동시에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더욱더 많은 곳에서 그를 만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가을의 문턱 10월 첫 주에 또 찾아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